자, 여러분 드디어 건전지를 넣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주행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예, 토이저러스에 가면 이렇게 전용 트랙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서 이 롤러핀을 안 꼈었는데 롤러핀 4개를 꼭 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트랙 주행할 때는 중간에 두 부분의 롤러핀은 꼽으면 안됩니다. 트랙 주행할 때는 딱 이 4개만 꼽으셔야 돼요. 이 버튼은 누르는 버튼이랑 이거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면 끄는 거고요. 이상 바이트 초이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